있어. 그다음 하루에 한 8시간씩 막 수업 계속 하다 보니까 목도 많이 아프고. 과음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 시술했는데요? 오늘 그래. 수업 한 시간만 합시다. 아, 오늘 끝나고 가르칠게. 오늘 끝나고 가서 푹 잘게. 고마워 얘들아, 걱정이 선생님은 없어. 8시부터 주무셔야 맞아요. 내일 또 수업 하시려면 푹 주무시죠. 아니 7시는 그렇지, 나쁘지 고맙다. 자, 알았어. 자, 일단 4-7번부터 하고, 일단 좀 하고. 자, 4-7번. 지금 우리는 얘들아, 뭐 하고 있니? 적분하고 있어, 적분. 그치? 적분. 자, 지금 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 2개짜리도 물론 뭐 아주 쉽지는 않아. 왜냐면 단순한 계산 문제들은 그나마 쉬운데, 뭔가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자, 볼게요. 이차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일단은 이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차 함수야? 그러면은 일단은 뭐라는 얘기지? 그치, 미지수가 3개라는 얘기야, 일단은.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뭘 생각을 해야 돼? 미지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수업 패턴이 약간 선생님의 독특한 패턴이기는 해. 항상 선생님은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어떤 식이 주어져서 그 미지수에 관한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다 보면 어쨌든 좀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좀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이차 함수라고 했고요. 이차 함수 미지수가 3개야. 그런데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미지수 하나는 해결이 된 거지. 일단 그러면 우리는 fx를 갖다가 fx를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7번 문장 주시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값 모두 같다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자, 봐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 여기 안 쓸게요. 일단 그냥 얘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1까지, 이 모두 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맞잖아? 그러면은, 뭐야? 얘는? 이거 두 개를 모아 뭐 한 거야? 더한 게 얘잖아. 이해 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란, 원래는 얘는 뭐, 얘는 뭐, 원래 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다가, 0부터 1까지가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다 같아. 일단 그럼 우리는 그냥 얼마나 같은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모두 K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K.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돼? K가 됐겠지. 얘도 뭐가 돼? K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냐? 그렇지. 이 K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자, 얘는 2K야. 근데 2K하고 K가 뭐하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2K하고 K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당연히 뭐밖에 없겠니? K가 0이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겠지. 0. 되나요? 당연히 0밖에 안 되는 거지, K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도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0이고, 0부터 1까지 0이고, 그래 버리면 이런 조건을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는 얘기야. 상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어차피 적분은 얘들아, 뭐니, 적분은. 뭐,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계산한 값이잖아. 사실,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적분값과 여기 적분값이 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라고 볼수 있을까? 좌우가 대칭이라고? 내가 할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자꾸 이제 추론을 해야 돼, 추론을. 어디 추론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봐. 0에서부터 1까지가, 0에서부터 1까지가 0이 되려면, 그러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 그래프가. 뭐, 그냥 그래프가 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그냥,
자, 이 정도로 그려지고 여기가 대충 1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된다면 얘는 당연히 우리 지금 넓이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적분이야. 그냥 적분이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넓이가 되고 얘는 플러스 넓이가 되는데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가수 뭐가 되겠니?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냐면은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그 2차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쨌든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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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1이 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니? 얘도 0 된다는 얘기지. 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0이고 0부터 1까지도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결론은 2차 함수라는 거는 어떤 축에 대한 대칭이 되죠. 대칭이. 그치? 그런데 이 0이라는 값에서 똑같이 이렇게 뭐 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은 범위까지의 적분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렇지. 이 기준이 되는 이 선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칭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사실 뭐 0이 나왔으니까 이 y축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만 이제 얘가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같이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아 얘는 얘는 이런 모양의 함수 그래프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그렇지. 얘는 니네가 알다시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니?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그쵸? 아, 그래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볼 수 있냐? a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는 얘를 여기다가 넣고 또 얘를 여기다가 넣든지 편하게. 그렇게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되면 돼? 같아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여기다 쓰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f가 ax 제곱 마이너스 1의 dx라는 값하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ax 제곱 마이너스 1의 dx값 이 두 개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식이 하나가 뭐합니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식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y 대칭이니까 얘를 뭘로 보고 0이라고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그치?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A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어차피 우리가 K가 0이라고 좀 구했으니까. 그치?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A값을 우리는 모았는데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구하면 fx의 식으로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뭐 나머지 계산은 너희들이 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한 번만 좀 더 살펴보면은 처음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붙였어. 그럼 우리 2차 함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미지수가 3개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미지수가 3개니까 분명히 이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써나가면서 3개에 대한 어떤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첫 번째 준 게 바로 얘를 먼저 줬어요. 얘를 먼저 줬으니까 우리는 그치 fx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얘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줄 수도 있겠니? 뭐 최고차항이 1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뭐니까? 미지수나 준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줬는데 그렇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렇게 보시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y축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그거를 못하면은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거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적분 파트는 뭐 그냥 이렇게 자잘한 계산 선생님이 그냥 안 하고 그냥 스킵할게요. 어차피 뭐 그거 해봤자 뭐 시간만 소요되고 뭐 니네 좀 계산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디어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자, 4-8번. 자, 정수 A, B, C에 대하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어.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은 뭐다? 그렇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눈치채지 않으면 조건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선생님이 자연수나 정수가, 특히 자연수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명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값 중에서 상황에 맞는 값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지. 깔끔하게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의미에서 정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미지수가 지금 3개인데 조건이 딱 2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아, 정수라는 조건까지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지금 4-7번도 몇 번 문제니? 19번 문제야. 그렇지? 자, fx가 x4제곱, 자, x4제곱 플러스 ax3제곱, bx제곱, cx,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라고 했니? 플러스 10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고, 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간을 공지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나와서 수업을 들어. 아니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옆 아파트란 말이에요. 알았어. 나는 나왔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농담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가 뭐니에요? 첫 번째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가 0부터 알파까지 두 개 다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은 가 조건이 바로 얼마라는 거니? 가 조건이 짝수만 있다. 그치? 짝수만 있다. 짝수만 있다. 짝수만 있다. 그러면은 누구는 해결된 거야? 얘 두 개 해결됐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두 개 해결돼 버렸어. 그치? 그러면은 아, 가 조건에 의해서 fx는 x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 보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f 플라임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 플라임 1을 한번 구해보자. f 그럼 f 플라임 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4x3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f 플라임 1이라는 거는 뭐가 되니? 1 집어넣는 거니까 2b 더하기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 친구가 뭐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야? B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쉽게 써놓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뭐를 구해야 되는지 목표를 안 세우고 일단은 그냥 쓰는 거야. 일단은 그냥 주어진 시계. 뭐 당연히 우리는 지금 fx에 극소값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극소값을 지금 당연히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fx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지금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fx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b만 내가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b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 하는 거야? 그렇지, 얘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2로 나누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b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나서 b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아, 그러니까 b는 뭐가 되겠구나?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자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극수값 더 나오고 있으니까는 뭐그 다음 미래들이 이제 해도 되겠지. 그치? 이거 뭐 도함수 만들어서 0대로 X값 집어넣고, 참고적으로 사차함수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 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림 몇 개냐에 따라서 극소값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가족권에서 우리가 분명히 뭘 얘기했어, 얘들아? 우함수라고 했잖아, 우함수. 그치? 우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됩니다. 대칭이 되려면은 이런 모양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 극소값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오는데 당연히 똑같은 값이 극소값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대값 구하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죠. 극대값 바로 10이야, 그냥. 구하고 말 것도 없어. 왜? Y축에 걸쳐있는 애가 X가 0일 때 값이 그냥 뭐야? 극대값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볼게요. 4-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4-9번은, 두 다항함수. 이거는 2016년 20번 문제다, 무려. 그치? 짱짱하네, 지금 풀어 문제들이. 짱짱해. 자, 두 다항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fx는 뭐니? 무슨 함수야? x가 뭐 안팎으로 다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x가 안팎으로 다 있으면 얘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 뭐가 됩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는 뭐가 되는 거니? 홀수 지수만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안에만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 안에만 있으면 y축 대칭 우함수. 자, 우함수가 될 것이고 얘는 짝수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고 나서 fx하고 자 fx 곱하기 gx를 갖다가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버렸어. 됐어요? 그래 버리면 생각을 해봐. 얘네 지금 얘들아 뭐만 있는 거니 얘들아? 홀수만이 홀수만. 얘네 지금 뭐만 있는 거야? 짝수만 있는 거야.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홀수만 되겠지. 왜 홀수만 됩니까? 곱하잖아. 그치? 그럼 각 항이 이렇게 곱하면서 짝수와 홀수가 더해지잖아. 그럼 짝수와 홀수가 더해지니까 뭐밖에 안 생기는 거야? 홀수밖에 안 되겠지. 그럼 홀수만 있으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뭐가 볼수 있는 거야? 홀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고, 아, 얘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얘가 기함수면 당연히 f 플라임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치, 얘는 우함수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별로 어렵진 않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오면 생각보다 학생들은 고독, 학생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라고 했고, x 플러스 5에다가 f가 아니고, h 플라임 x에 dx를 한번 뭐 해봐라? 아, 이게 10이래. 자, 이게 10일 때, h 3의 값이 얼마가 되니? 이런 문제야.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우리는 곱적분 혹시 배워봤어요? 선생님은 가르친 적이 없는데. 혹시 뭐, 딴 데서 배워봤나요, 혹시? 안 배웠어요. 곱적분은 안 돼. 곱적분이 안 된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곱하기 형태가 어쨌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뭔가 이렇게 그냥 다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해서 곱하기 형태가 아닌 상황으로 놔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돼? 곱해줘야 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XH 플라임 X 플러스 O에 H 플라임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식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우리가 H 플라임 X를 뭐라 그랬니? 짝수네, 짝수. 우함수. 그런데, X하고 곱해졌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뭘로 바뀌겠어, 얘들아? 기함수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 되셨습니까? 기함수라는 거는 모두 다 뭐만 있다라는 거지? 홀수만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 뭐를 유지하고 있어? 우함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인티그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x 곱하기 ac 플라임 x의 dx 플러스 5의 인티그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ac 플라임 x의 dx는 10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뭐니까 얘들아, 기함수기 때문에 기함수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너는 무조건 뭐야? 빵!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왜 빵이냐? 총사서 빵이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A고 얘가 A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래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얘하고 얘는 풀 마가 돼서 합쳐버리면은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어. 그쵸? 꼭 알아야 되겠지, 얘들아. 기함수는 무조건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건 어쨌든 얘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쉬운 문제고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될 거면은 마이너스 3에서 인테그럴 만약에 4까지 그 다음에 기함수에 dx 이렇게 줬잖아. 그럼 우리가 얘는 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인테그럴 그치 마3에서 3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기함수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지? 3에서 4에서 기함수에 dx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왜? 마3에서 3까지는 어차피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하게 되려면 우함수, 기함수에다가 주기함수까지 조건을 같이 주면서 이제 막 답을 구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문제로.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기함수가 그러면 우리 끝 아래까지 같아야 되지만 내가 같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다시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계속 갈게요. 이 친구가 이제 0이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 그쵸?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함수잖아. 우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쪽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배의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h 플라임 x의 dx가 자,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배가, 5가 있었네. 쏘리, 이렇게. 그쵸? 왜냐면 이거 0으로 가면서 두 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약분의 약분함 얼마가 되겠어? 1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h 플라임 x dx 이게 이제 1이란 얘기인데 뜬금없이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h 3을 구하라 그랬어. 그치?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그냥 적분의 인제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h x가 되고 그렇지 0, 3 내가 쫙 등장을 하네 이렇게. 그치? 이거 어떻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h3 마이너스 h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바로 1이다 이런 아니 얘가 지금 1이라는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h3이라는 거는 아 h3이라는 친구는 1 더하기 h5구나 0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이제 해결하면 됩니까? h0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지. 자, h0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h함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그치? 기함수는 얘들아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그 말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을 안 지나면서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아,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 지나니까 0,0은 무조건 지나야 돼. 쌤이 아까 그래프 그렸었죠. 이런 식을 해야 된다고. 얘가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됐어요? 우함수는 누구를 지나야 되고? 우함수는 식의 상수를 지나는 거고 fx가 블라블라 플러스 5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우함수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지나는 거야. 좌우 대칭이잖아. 그냥 그래. 좌우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당연히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싹 얘네는 싹 없어질 거야. 싹 없어질 거야. 얘네는 싹 0이니까 0을 지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좌우 대칭인 함수, y축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0,5를 지나게 되어 있는 거고, 참고적으로 얘는 기함수야. 기함수는 홀수만 있다 보니까 이 hx는 불락불락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야? ax 이렇게 되는 거, 상수함은 없어요. 당연히 왜? 홀수만 있어야 되니까. 홀수 x만 있어야 되니까. 그치? 상수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0,0을 지나고. 하여튼 선생님이 말한, 지금까지 말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하여튼 꼭 좀 정확하게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돼야 돼, 이미. 알겠지?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니까, 아, 얘는 답이, 얘는 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H3은 답이 얼마가 됩니까?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 무려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푼다라는 거는 1등급이. 왜 그러면 20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20번 풀어 제끼면은 4개 중에 하나는 맞는 거잖아. 88점 확보 문제야, 이게 지금. 알겠지? 꼭 좀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꼭 좀 잘 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4-10번이네요. 4-10번. 그러면 얘들아, 아프리카 TV는 내가 만약에 하면 니네는 아프리카 TV를 깔아야 볼 수 있는 거지. 안 깔면 못 보는 거지. 근데 그 까는 거는 뭐 그냥 쉽게 깔 수 있는 거야? 앱에서 그냥? 아,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라도 일단 실시간으로 해야지 일단은. 별풍설게요. 어? 제가 별풍설 리액션 해주셔야 돼. 아,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할게? 별풍설 하나에 100원이야? 100원? 알았어. 자, 상관 10번.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무나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왔는지 다 내가 알아? 아, 닉네임 있다? 근데 니네는 다 니네 이름으로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깔면 되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장은지 이렇게 써, 장은지. 그려. 그러면은 아무렇게 해라 쓰고 그냥 뒤에다가 그냥 열린 YL만 다 붙이면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 해라 쓰고 그냥 맨 뒤에다가 그냥 YL만, 대문자 YL만 붙이면 돼. 팬클럽. 자,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그럼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들었다 아니, 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알려주면 되지. 자기 아이디가 뭔지. 그럼 내가 이제 그거 보면 되잖아 이제. 근데 불러 출석을 이제 그럼 장은지 그러면 거기다 네 이러지. 최은서 그러면 네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름 부를 때마다 별풍을 쏴주든지. 100원인데 그래. 자, 재미있겠다. 자, 구간 0,5.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하면서 녹화도 돼? 하면 할 수 있어. 아, 녹화도 하면 할 수 있어. 왜냐면 녹화도 해야 되니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 알았어. 아, 여기다가 선생님 주변에 물을 사람이 없어. 선생님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아프리카 TV 항상 보고. 하면 물어보래가 있긴 한데. 볼게요. 4-10번. 자, 구간 0,8이라고 했네. 자, 구간 0,8.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래프가 나와주면 조금 뭐 일단은 우리가 느낌이 좀 편하긴 하겠죠. 자,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있고요. 일단은 뭐 얘는 식도 주고 뭐도 줬어, 얘들아? 그래프도 줬어. 아, 문제가 대박 어려운가 보다, 느낌이. 그치? 왜? 보통 식을 주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 그래프 안 주거든. 아니면 그래프를 좀 식은 안 주든지. 근데 얘는 문제가 무려 몇 번 문제냐? 29번 문제야, 2017번. 근데 29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식과 그래프를 다 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뭐란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이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4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 4까지는. 얘가 4. 그 다음에 얘는 8까지는, 자, 8이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걸 A, 인티그럴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fs dx, fs dx가 최소값 p분의 q다. 그럴 때 p 더하기 q를 한번 구해봐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지. 이거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 무슨 문제냐면은, 자, a부터 a 플러스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이만큼의 이제 넓이가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2부터면은 2부터 6까지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가 얼마일까가 그냥 최소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 문제도 자, 어려울 것 같잖아. 어렵게 이상 29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지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여기 있는, 자, 이게 이제 fx니까 선생님 이거 2차 함수를 그냥 gx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보고 1차 함수를. 그러면은 fx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그렇지,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니면 08이니까는 어차피 뭐 0부터 하여튼 뭐 4에서 8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지금 gx나 hx는 내가 누구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다는 건 뭐냐면 식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지. 사실 선생님한테 이게 29번 문제라면은 식을 안 줘야지. 식을 안 주고 차라리 뭘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식을 좀 구하게 시간을 좀 끌어야 돼 사실은. 근데 너무 쉽게 낸 거야 29번 치고는 지금. 식이 다 드러나. 식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니네가 생각할 때 A가 0이거나 A가 8일 확률이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지. 왜? A가 만약에 0이라면 이쪽 분값이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값이니까. A가 만약에 4라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값이잖아. 이건 당연히 도더군다나 아니겠지. 그냥 이 넓이 범위 끝나는 거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아 적당히 어딘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건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으면 추측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아 A가 0이거나 A가 4인 경우라면 이 문제를 내겠냐고. 당연히 안 내지. 그치? 그러면 아 여기를 A라고 우리가 잡아주면 그렇지. 0에서부터 4까지는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죠.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해져. 지금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니?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GX나 여기 있는 HX는 이미 식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얘기야. 결론만 얘기하면 GX에 대해서 A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말이지. GX 족분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에 대해서? hx를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a 플러스 4부터 4까지 이 얘기냐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이미 뭐라고 얘들아? 이거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없어. 여기에는 미지수가 없다고. 그리고 얘도 얘를 적분한 거잖아. 얘 미지수가 있겠어 없겠어? 미지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몇차 함수가 됩니까? 3차 함수가 돼요. 3차 함수. 얘는 몇차 함수가 되냐? 2차 함수가 되겠지. 적분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지고 x에다가 얘를 넣어서 얘를 넣은 걸 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a에 관한 식으로 되겠지. a에 관한 식으로. 어쨌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보는 거야 얘는. 뭐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마찬가지로 얘도 적분한 어떤 2차 함수에다가 a 플러스 4에다가 4를 주는 걸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니? 그렇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거지.
그런 쪽으로 얘도 A에 관한 식이야. 그럼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이니까 전체적으로 A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럼 A에 관한 식이니까 우리가 A에 관한 식이 나오면 얘를 갖다 뭐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편이나 그냥 뭐 A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냥. A에 관한 함수로 그냥. 그러면 이게 최소값을 가질 때 이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이거는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는 이거라고. 별거 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gx 함수가 뭐니?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에서 a 플러스 A에서 4까지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dx 플러스 4x부터 a 플러스 4까지 얘는 뭐가 됩니까? x-4네요. x-4의 dx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a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지 2분의 1x지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4에서 a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적분 계산할 때 이것만 좀 생각을 해. 잘 봐봐. 니네가 분명히 이런 정적분 어떤 계산하는 문제 반드시 만나게 돼. 이거는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스킵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야, 사실은. 그치? 그런데 스킵을 하는 거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오히려 계산 과정에서 실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때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돼. 왜?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x 앞에 개수들이 있어 없어? 있지? x 앞에 개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더하기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이렇게 뭐 조금 밖에 나와있네?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 반드시. 알겠지?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네 개니까 그냥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드는데 앞에 개수들을 따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이모티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빼기 빼기. 이거 세팅해 반드시. 이거 세팅하면 절대 계산 실수 안 해.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 앞에 있는 개수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고 각 x 자리에만, 각 x 자리에만 여기에만 얘를 넣어. 6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넣어. A3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집어넣어. 16 A제곱 속도수 빠르게 이렇게 집어넣어. A 플러스 4의 제곱 얘를 집어넣으니까 16 얘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 얘를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는 천천히 하세요. 정리는 뭐 어쨌든 뭐 이제 마마니까 그치 마마니까는 A 일단은 뭐 다 A에 관한 식이니까 A를 정리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마마니까 3분의 1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제곱은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A제곱이야. 그치?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A제곱이 있는데 2분의 1이 있잖아. 2분의 1 a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물론 이러한 과정이 조금 뭐 나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냥 싹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는 여기 a 없고 여기 a 없잖아. 여기만 a 있네. 그치? 그럼 a는 뭐니? 4a잖아. 4a인데 2분의 1 들어가니까 2a가 들어가야 되고. 그쵸?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이건 어차피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4a네.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만 정리하면 상수항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4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될 것이고 얘는 32 그럼 여기서 16 생기네. 그치? 16 없어지네. 얘도 얘가 되겠네 그냥.
그럼 얘는 3분의 뭐? 3분의 96입니까? 이거 3분의 96. 3분의 96인데 이거 있으니까 3분의 32가 되겠지. 플러스 3분의 32.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냐면은 그냥 뭐 FA로 할까? 근데 FA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3차 함수예요?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 범위가 바로 뭡니까? A잖아 A. 그럼 당연히 A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아하 A는 0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4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예거의 최소값 구하라. 이 정도는 이제 3점짜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하고 뭐 미분해서 0 만드는 A값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분모수가 어떻게 돼서 좀 그렇긴 하다. 하여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되셨죠? 괜찮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11번 보게 되니까 함수 fx를 뭐 이렇게 라고 했고요. 얘도 가만히 보니까 x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 함수 이렇게 나눴네. 그치? 그래놓고 나서 마이너스 a에서 a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다. 근데 난이도가 좀 확실히 내려간 거지 얘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는 뭐 1차 함수를 쓰고, 그쵸? 0부터 a까지는 2차 함수를 쓰고. 그럼 어차피 뭐 접근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A의 3차 함수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배터리 3개짜리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163쪽에 보니까 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정조권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쵸? 절대값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 얘들아? 그렇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왜 판단해줘 그거를? 그렇지.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인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식이. 그것만 좀 잘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하시고, 선생님은 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3번. 자, 5-3번 보면은, 자, 이거를 구하라고 했고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절대값 x제곱, 그 다음 뭐니? x-1의 절대값 dx. 자, 이거 간단하지, 얘들아? 간단하지. x제곱은 절대값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계산이 빨라져. 얘들아, 제곱은 절대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x가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값 쉬우면 이거 뭐야?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줘?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사실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보면 훨씬 느낌이 어때? 편하지? 그럼 당연히 1에서 뭐가 되는 거니? 끝나는 거야, 그냥. 됐어요? 그러면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당연히 얘는 0부터 1까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되니까는 이게 이제 곱해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x 몇 제곱이니? 3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x 제곱에 dx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dx. 이거 뭐 계산만 너희들이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여기서는 얘들아 어떤 거 하나 딱 보니까 굉장히 편해져 보였어, 느낌이. 그렇지, 제곱 하나 빼버리니까 훨씬 느낌이 빠른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3개짜리는 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가 있는데,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하여튼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잠깐 개념 설명을 좀 하고 얘는 할게요.